강원도가 돈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지역경제 3대 법안 입법을 추진합니다. 지역에서 얻은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는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해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자금은 한해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강원도민들이 타지역에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 지출액도 12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지역의 돈이 지역에서 돌지 않으면서 강원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깨기 위해 3대 입법을 추진합니다. 대선 국면에서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이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저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이 정책들을 체계화해서 제안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재투자법입니다. 기업이 지역에서 얻은 수익 자금의 일부를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겁니다. 현지 법인화, 지역 제품 구매, 지역 인재 채용이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화폐법입니다. 강원도가 연초부터 유통하고 있는 강원 상품권은 예금도 안 되고 온라인 입출금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서 화폐처럼 쓸수 있게 해 지역 화폐 유통을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은행 설립 지원법입니다. 거대 은행들의 지역 차별을 없애고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새로운 지역은행 설립을 돕자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보면 지역은행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큰 차이를 보였고 그중에서도 강원도는 최하 수준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속됐을 경우에 지역 특수성이 무시되고 역차별로 인해가지고 이제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 기반이 붕괴되는 것이 가속. 강원도는 3월 중에 3대 지역 법안을 마련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등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